머리 모자란다고 통사정 했지 않아? 그건 아저씨들 사정이죠. 그래 이름이 했겠어요. 야, 조용히 이렇게 괄자하게야? 그래 죽다 남은 놈들끼리 술 한잔 마시다 보니 유리가 박사들 모양인데 이분이 성한 몸이냐? 전 모르겠어요. 진 아저씨한테 말씀해보세요. 야, 우리가 재산도 못 줬으면 못 줬지. 네 먹진 않는다고 주인한테 그래. 알았다. 네, 형님. 그렇게 부르지 말래도 그래. 순수하게 경식이라고 불러. 집어쳐. 못 따지고 시샷 먹선 길이 중대장이고 나팔이고. 그렇지만 선임 사원님 역시 그렇게 부르던 때가 그립거든. 그렇지. 숨질이 된 조국의 생명을 불러일으킨 전우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중대장님 오늘 밤 온장안이 떠들썩하게 외쳐봅시다. 좋아. 그렇게 해서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정식이 얌전히 가자고. 얌전히. 인간은 얌전해야지. 하지만 이젠 틀렸어. 모든 게 쓸데없는 소리. 자, 떨어져야 잘 용감하게 가슴을 펴고 이어이카 김대장님께 격려해. 박아서
군장이 비틀어졌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어. 야, 가라. 나와봐. 우린 서로가 고민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어요? 친구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미칠만치 답답해요, 지금 난. 명수의 옆이 있으니까 더 못 견디겠어. 어서 돌아가. 알아요. 외로운 나 혼자만으로 나도 못 견디겠어요. 한동안은 명수기도 나든 둘 중 하나가 죽어 없어지길 바랬어. 차라리 그랬으면 멋있는 추억이 되도 남았지. 그런데 지금은 무섭게 살고 싶어졌어. 제가 바라는 건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그것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물 떠놓고 결혼해요. 명숙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를 악물고 제 대학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2년. 미칠 것만 같은 집속에 틀어박혀서. 그만해도 나도 결국 분수의 넘친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망에 백분지도 채우지 못하는 이따위 현실 앞에 굴복당하기 싫어. 난 이렇게 병신이야, 괴물이야. 여기 어때 쏘고 나면 단패야.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차이시군요. 먼저라도 괜찮아요? 2층 다방이라도 가 계시다 오시죠. 이가 오늘 월급 하시면 치과에 가세요. 만날 쩔쩔 매시면서 치과에 안 가시고 어떻게 견디세요? 아이 배고파. 빨리 밥 줘.
누가 넌더러 신문 팔랬어? 학교는 가지 않고. 형은 나만 보고 괜히 하다냐? 내일부터 당장 집어쳐. 가자. 당신 어느 시내가? 어. 그럼 돈 많이 벌어가져오지? 그럼. 그럼 나 이쁜 신발 사갖고 와. 그러자. 정말? 그럼 내일은 틀림없이 사다 줄게. 거짓말. 가자. 중대장님 같은 분도 여태 취직을 못하고 계신데 제대한 게 후회 막심한데요. 군대 생활 같이 생각다간 큰 코 다쳐 산더미 같은 얘기도 다 사라지고 겁이 덜컥 나는군요. 미니? 어, 오래간만이야. 이게 누구야? 마침 있었구나. 웬일이야? 사방일 다 나오고. 앉아, 얘. 반갑다, 얘. 애도 어쩜 집구석에만 박혀있니? 참, 뭘 들래? 먹으시잖아. 참, 수리 중이라서 아무것도 없을 거야. 레디? 어, 마담 언니? 사과라도 남았음 매달 주세요. 그래라. 그래, 넌 시집 안 가니? 그새 얼굴이 못됐어. 어디 아팠었니? 아니. 그래, 영화사 재미가 어때? 아이, 그저 그렇지 뭐. 아, 좀 화려하다 할까? 어머, 어떡하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촬영 시간이 돼서. 괜찮아, 어서 가봐. 미안하다, 얘. 웬일일까? 영화사에서 차를 보낸다고 했는데. 병신들. 사실은 널 좀 만나볼까 하고 나왔어. 그래? 뭔데? 나 취직 좀 시켜줘, 너희 영화사에. 어머나, 옌. 배우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아휴, 그 경로를 말하자면. 누가 배우 시켜달랬어? 그저 아무거래도 좋아, 뭐든지. 어머, 차가 왔나 봐. 안 됐다, 얘. 내 한번 알아볼게. 또 만나. 됐어. 어머나. 오랜만인데. 난 또 누구신가 했죠? 봐야 뻔하지. 무직자 송영우. 혹시 날개 한 마리 있잖아. 어때? 이만하면 일자리 하나 구해줄까? 글쎄요. 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벌써 잊었어요? 어, 일자리 구할 때까진 안 만나기로 했지. 약속을 이행하셔야죠. 누가 안 만나고 견디나 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야. 그럼 저는 호사비였군요. 그건 오해야. 차나 한잔 할까? 촬영 가는 길이에요. 어때? 신인 여배우가 되신 소감? 들어가 보세요. 명숙이 오랜만에 와서 울먹했어요. 분에 맞게 살아야지. 아참행이 형. 아, 그럼. 명숙아. 어? 선임 한사관님. 야, 이거 곽하사. 아니, 언제 됐어? 응? 선임 한사관님은 역시 사회 나오셔도 저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뵀으니 저녁은 제가 대접하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내야지.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나도 답답해서 나와 다니겠지만 요즘 외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나와 다녔자 별로 시원할 것도 없지. 방구석이나 거리는. 겨우 오빠 입에선 그런 말밖에 안 나오세요. 요즘 정식인 자주 만나니? 연애도 귀찮아졌어요, 이제. 미안했어. 고생만 시켜서. 나도 이젠. 오빠. 하면 미칠 수가 있어요.
시작에 시간도 한 가지. 송 선생님, 좀 쉬었다 하시죠. 뭐 나 혼자만 사보타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라리가 뭐 저렇게 자리가 비었을 때 한번 쉬어보자는 거죠. 미스터 송. 예. 내가 오늘 점심 살 테니 같이 안 나가겠소? 예. 감사합니다만 지통 때문에. 번번이 사양만 하시지. 그 지통이 대단하신 모양인데 시원히 뽑아버리지 않고. 에이, 또 나 혼자 간다. 미스 최, 같이 안 갈래? 감사합니다. 예, 보리차 한 잔 가져온. 네. 송 선생님, 월급 타셨으니 치과에 나갔다 오시죠. 들고 그냥 들어가게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꼴도 일종의 멋이죠. 아, 매력 없어. 이거 얼마죠? 예, 그겁죠. 담백한만 줍쇼. 아, 잘해서 하나 데려가십시오. 네. 아빠, 나 큰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준댔다. 그리고 나 구두도 사준댔다. 그럼 나 엄마하고 꼬마 삼촌하고 화신 구경 간다. 가자, 가자.
뜨거. 중대장님 같은 분도 자리를 못 잡으시고 쩔쩔매시는 판에 제대한 게 후회 막심한데요. 군대 생활 같이 생각하다가는 큰 고다죠. 내가 제대해서 2년 삽살개처럼 안 돌아다닌 곳이 있었겠나? 하이틴에서 남은 기백과 군대에서 세련된 용맥, 이 두 가지를 믿고 용감무쌍하게 고음을 잡으러 사후에 첫 출발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고음같이 세 놈하고 맡겨놓기엔 너무도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지. 그래서요? 다음은 곰보다는 멧돼지쯤이야 하고 나서 봤으나 역시 힘이 모자라더군. 노루하고 겨누기엔 자신이 너무 재빠르단 말이야. 내게 나는 재주라도 있었더라면 허다못해 꽁좀 하나 잡았을 게 아닌가? 그래서 있는 개를 다 잡았지. 옳지. 토끼다. 토끼. 그 흔해 빠진 토끼. 아, 그놈쯤은 때려잡음 직해서 나서 봤으나 아, 토끼보다 사냥꾼이 더 많더군 그래. 현대 아라비안 나이트로군요. 고개 곧 조그마한 토끼란 놈이 20세기 만모스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들도 허수아비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까마귀만한 용기라도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응? 아니 그 늘 말하는 그 까마귀만한 용기란 도대체 뭔가? 그건 말이야. 응. 허수아비는 참새들에겐 제법 공갈이 되지만 까마귀쯤만 되면은 벌써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무서워하기는 그냥 그놈의 상속대 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쑥쑥 문지르도 별일 없지. 나 이 집통길로 내려가겠어. 응? 위험해. 자신 있어. 잘 가. 얘가... 그러게 내겐 명식이가 있어야겠어. 저길 단숨에 갈 테니 봐도. 아니 명식 얘기만 하면 말끝이 흐려버리니 어떻게 된 영문이지? 안 말도 말죠. 너도 괴로운 줄 알아. 아무튼 버리진 말아줘. 불쌍한 애야. 설과 객탄 사이였으니까 버린다는 것보다 명숙이가 날 버려줬으면 하는 심경이야. 아니 너 왜 그래? 네가 보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 한층 사랑이 간다는 거야. 나 역시 명숙이란 존재가 없었더라면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었을 거야. 그러면 왜 질질 끌어? 영호, 난 뭐 엄청난 수 꿈꾸는 건 아니야. 최소한도의 극히 보잘것없는 꿈이나마 명숙이와 나 사이에 유지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마저 실현시킬 수 없는 이 반쪽의 인간. 이런 상태의 식구가 하나 늘어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묶어놓은 것밖에. 넌 너 형의 어깨를 못 보니? 축 늘어졌지? 너도 너의 형수도 어머니도 모두가 천근 만능 내는 짐작이야. 짐작. 인간이 짐작 구슬밖에 못하게 된 오늘 난 그런 짐작 같은 인간으로 살기는 죽기보다 싫단 말이야.
아니, 아주머니 왜 여기 나와 계세요? 당진! 누이가 여기 안 돌아오는군요. 명숙이 말이죠. 이렇게 늦은 일이 없었는데. 영 안 들어올 모양이죠. 아주머니, 들어갑시다. 요새 며칠 동안 누이가 참 잠을 못 자더니 웬일일까? 나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넓은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만날 줄 몰랐는데. 남들이들 뭐 해야겠어요. 그렇게 손 바쁜 바람을 그리워하던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다 쓰는 액센트예요. 귀엽게 살았군요. 악재같이 살았지. 어떻게 난 줄 알았어요? 반그시 웃을 때. 그래요? 그랬다면 웃지 않을 거 그랬군요. 왜? 웃어야만 겨우 알아보니 약간 약요리잖아요. 어디 들어가 전화가 지나누지? 아, 이거라고 어딜 들어가요. 목욕하고 오는 길인데 가면서 얘기해요. 나도 처음엔 진감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내 기억의 주머니를 털어봤더니 거기에 환영처럼 들어있어요. 어떤 인상으로? 모나리자요. 안녕 하던 상사의 얼굴로. 내가 정말 그랬었나? 네. 내 방은 저 옥상 꼭대기예요. 여, 높직한 데서 사는군. 거기엔 상당한 이유가 있다나요? 무슨? 우리 이 계단을 누가 먼저 뛰어 올라가나 내기올까요? 꼭 어린애 같군. 재밌잖아요. 오케이, 내기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데? 2층 좀 먼저 올라가 있어. 그래야 승부가 비슷할 거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보다 더 선수가 있어요. 뭐게? 이걸 갖고 남자는 특권을 행사해보세요. 이야, 시세 폭락이라군. 시작. 자. 얼마 안 남았어. 아휴, 그만 숨차. 44개나 되는 이놈의 계대뻔치 오르내리려면 짜증이 나서 화풀이 삼아 뛰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서 살아? 넓직한 데서 나도 좀 내려다보며 살까 해서. 이제 다 왔어요.
누구요? 한국의 문제기. 천개 갈 만큼 늙었군. 나 사는 거는 이래요. 요, 궁궐 같군. 엄마, 창고로 쓰던 방이래요. Please. 뭘 그렇게 눈독을 들이세요? 사진. 인간의 기억이란 참 묘한 거예요. 단 며칠 동안에 스쳐간 얼굴들을 기억하다니. 그때 오중이가 근무하던 야전병원에서 내가 이틀을 묵었나? 내가 오가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후방병원에 와서. 왜 하려고 하셨어요? 아슴풀에 웃어주시던 그 미소가 그리워서. 그래서 모나리자에 안녕하셨군요. 이제 생각나는군. 서리. 남의 이름 함부로 도둑질 마세요. 잠시 본 서리의 환상을 놓고 우리 환자들 간에 얘기들이 많았지. 그 미소는 영원한 우리들의 꿈이라고. 커피 드시겠어요? 한 잔만. 그래,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 나도 모를 비밀 속에서죠. 희한한 비밀도 다 있군. 인생이 알 수 없는 것처럼. 가족들은? 아무도. 지금 학교 나갔어요? 나도 이름을 불러줘. 송이야. 송? 중퇴했어. 서린? 3학년. 그렇군. 아무도 없다면은 학비는? 아르바이트. 하루에 4시간은 지하실 생활이에요.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실과 옥상. 고대지. 즐거워요. 네, 성철호입니다. 네? 누구? 명숙이? 제 누이 동생인데. 네, 곧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동생이 교통사고래도. 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당신의 성품이나 직장 등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이번 한 번만은 선 잘 되니 오빠 되시는 송 선생이 잘 선도해서 다시는 밤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네. 그럼 여기에 서명 날인하시고. 네. 본인을 내려가십시오. 자, 네. 그러면 주소는 어디지?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로 네. 이름은 뭐지? 김용자. 김춘자. 네. 잠깐만 기다려. 김춘자. 김용자. 네. 그리고 나이는? 열아홉. 배를 많이 끼쳤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같이 가던 사람은 누구지? 예.
어, 미스터 성. 뭐라고 그랬다? 이렇게 막 놀리시기요? 어, 형님. 어. 오랜만에 환상이 그리던 여자를 만났어. 어, 그래? 미지한테 일러 바칠 테야. 퍽 재밌는 뉴스가 뭔데요?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는데 뭘까? 응? 형님이 핸섬이니까 배우가 되는 거 아니오? 너까지 날 놀리기야? 참, 지금 몇 시지? 어, 3시 10분 전. 제, 그럼 나 가볼게. 어, 여름. 어. 야.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올 시간이 됐는데 뭘 하고 있을까? 우리 오늘 더 살려줘야겠어. 글쎄요. 네, 그렇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 감독님 미안해요.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난 괜찮지만 오늘 미스거의 랑데브 스케줄이 틀어지는 게 아니야. 미리. 아, 아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우선 좀 앉으세요. 응. 조 감독님. 어. 저 이분이 바로. 아. 인사하세요. 네. 송영호입니다. 조 감독분은 민입니다. 미리 시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앉으시죠. 네. 그래,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보시겠습니까? 영화예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우리 회사에서 이걸 보세요. 이 작품의 주인공을 물색하던 차에 마침 미리 씨가 추천하는 분위기에 이미 감독 선생하고는 반결정을 본 셈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바로 상위 군인인데 성격이나 용모가 미스터 송하고 꼭 같을 뿐더러 더구나 상처까지 이용 가치가 만점이거든. 참 기쁩니다. 극중인물 그대로의 송 선생을 만나게 돼서. 이러고 보니까 서로가 운이 좋았군요. 그런데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으셨다죠? 네, 두 군데. 바로 그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을 때 군의관 측에서는 이미 단념을 했습니다만 한 간호장교의 성의가 아니 정신력이 바로 이 집안에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례입니다만 벗어서 상처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리 오세요. 내 영을 떼도 고치시오. 눈깔도 코도 다리도 없는 놈으로 고치란 말이오.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 게 아니오? 결국 당신네들이 피한 건 내가 아니고 내 여권에 썩은 상처란 말이죠. 그걸 날 들어 팔라는 거예요? 난 장난으로 저게 만진 건 아니야.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응? 아니, 웬일이야, 손은? 굴러 들어온 복을 천주강 만주가 깨버렸어. 트리탄 나시들은 모조리 갈겨버려야지. 이 세상에 아니 공개 말아서 미치겠어, 시장. 야, 너네가 시키는 일 모조리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요? 운전 자신 있다고 했지? 운전이요? 오르시 말쯤은 눈 감고 해내죠. 돈 좀 쓰게 해줄까? 아니, 그럼 취직된 게 아니에요? 반은 된 셈이지. 저, 난 운전 같은 것보담도 영화계에 나가고 싶어요. 연극 자신 있어? 아, 그러면요. 소질이 풍부하죠. 중고등학교 땐 쭉 연극 부장을 지냈거든요. 그럼 됐어. 아, 그 대신 내일이고 모레고 하루만 내 운전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나 좀 다녀올 테니 술집으로 모두들 끌고 와. 전륜발이 외팔이 다들 데리고 오란 말이. 시샷놈들. 하지만 착한 놈들이지. 너희들이나 그 놈들마저 없었더람 정말 난 외로워서 어쩔 뻔했어. 장사치군 고급이야. 미천 안 들고. 저러고도 또 시집가겠지? 시침 푹 깔기면 대학생인지 오피스걸인지 알 게 뭐야? 아다라시로 뵐 거야.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술이나 들어. 말해봐. 듣지 않고는 못 들겠어. 말하지. 난 참 널 숭배했어. 저번 날밤에도 넌 일대 열변을 토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옳았어. 명담이. 그런데 틀렸어. 전부가 자기 앞가림이. 자기 방어란 말이야. 자기 방어? 그건 태만이야. 무력한 인간들의 바이블이야. 그 바이블에 수행된 제물이 누군지 알아? 명숙이란 말이야 바로. 뭐시? 그래. 똑똑히 들어. 명숙이가 제물 제1호로 되었단 말이다. 명숙이가! Say, what do you think of this girl? Not so bad, in fact, not bad at all. No. Hello there, you're a new face. What do they call you, huh? Huh? What is the name? You're mine for tonight, baby. And oh, baby, how are we gonna have a blast? Hey, where you going? Come on, hey. Hey, honey, you open sale. Where are you going, huh? Hey, wait for me. We'll have a real good time, huh? Cool down. Sugi!
서리. 돌아가요. 밤이면 왜 매일 밤 이렇게 구창게 구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오늘은 정말, 정말 오늘은 위협이 아니고 진짜로 쏴도 돼요. 이 열탄도 채쓰기 전에 기억으로 보내줄 테예요. 어머, 가민. 이렇게 깊어간 밤에 손께서 오시리라곤 뜻밖이에요. 밤이면 술떡에 파묻혔다 나온 것 같은 청년이 옆에서 살고 있어요. 무작정 뛰어들어와선 시가 어떻고 인생이 어떠냐며 떠들어대기에 그만 혼내주려던 것이. 오, 장난감이 아니에요. 캥기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 송? 응? 우린 전선에서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저기 그 어떤 장벽들도 이것을 모조리 무너뜨렸어요. 목숨을 노렸던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처치해버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었지. 그러나 가로막힌 운명의 장벽, 그것만은 이것으로 뚫어서놓군요. 서리, 무슨 소리 하려는 거지? 네, 참,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서리, 총은 왜 어디서 났어? 오바센스 말아요. 자살의 허가라도 이젠 벌써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김대위라고 모부대 장교껏이에요. 술만 먹으면 괜히 의식되길 좋아하는 위인이에요. 권총을 뽑아들고 카우보이 흉내를 내기에 위험에 감춰뒀던 것인데 돌려줄래도 요즘 통 나타나질 않아요. Sit down. 아니, 그저 한번 들려보고 가고 싶었을 뿐이야. Goodbye. 엄마, 오시자마자. 임무는 끝났으니까. 아니, 무슨. 아직도 군대식이시여. 보고 싶었던 감정에 대한 것. 굿바이. 굿바이. 좀 이따 가세요. 이리 오세요. 달빛이 좋군요. 서리에게 반한 청년인가 보군. 대가는 시를 쓴다고 야단이에요. 그것도 꼭 열 편만 쓴대요. 하지만 이놈의 세상엔 열 편의 시마저 태워질 만한 건덕지가 없다나요? 시 열 편만 끝맺는 날이면은 그날로 자기 육체는 수류탄으로 깨끗이 날려버리겠다는 기사예요. 수류탄으로? 욕된 세상에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기 싫다는 거죠.
늙은 배단병처럼 처절하게 생활에 피해 흘려본 청년이에요. 아니, 그보다도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고독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미처 느끼기조차 못했을 지경으로 괴한 청년이었대요. 나 만나기 전엔 성 가지 마세요. 밤이면 더 그래요. 이 넓은 땅덩이 위에 나 혼자만이 서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옥이 나이를 옹치마 사줄게. 거짓말. 사업 때도 그러고선. 이젠 진짜야. 그리고 또 예쁜 구두도 사주고. 정말? 그럼. 거짓말. 삼촌이 해옥이 손잡고 화신 구경 시켜주려는데. 거짓말. 꼬마 삼촌도? 그럼 같이 가지. 거짓말. 영호. 웬일이야? 큰 사고 났어. 사고라니? 중대장이 경식이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아침에 들렸더니 벌써 가버렸더군. 그럼 경식이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으면 차라리 달렴이나 해버리지. 아주 종족을 감춰버렸어. 아니, 언제? 새벽차로. 무슨 말도 없이? 하숙 주인이 어딜 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더라는 거야. 그리고 니네 껄껄 웃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디를 갈 것이냐고 물으면 모르겠느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야. 원자식이. 지질도 몰랐지. 그만한 일을 가지고. 너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제 바람 좀 쐬는 중입니다. 호호, 이 양반 봤나? 빨리 저리 나가보시오.
여기는 보통 사람은 출입 못하는 곳이오. 이놈이 사람을 시리하거든. 이놈들 무척 배가 고팠겠다. 내가 장례식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 호호, 아직도 거기 그냥 계시오? 저... 기장가요? 아닙니다. 저 방에 여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찾아? 이방 서리 씨 말입니다. 가버렸어. 어젯밤에. 어디로요? 지금 파묻고 오는 길이야. 아니, 영감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꿈이야. 꿈이 아니고서야. 꿈이 아니고서야. 아, 여기서부터 저기 저 아래까지. 아니, 서리가 투신 자살했단 말인가요? 자살이 아니야. 그놈이 그 시를 쓴다는 젊은 놈이 그 계집을 미어뜨렸어. 그리고 자기도 덮치고 떨어졌단 말이야. 서리! 서리! 허허, 아니 이 사람 문 부서져 들어가서 뭘 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가만. 그게 몇 시쯤이죠? 그게 아마 새벽 서너점은 됐을 거야. 저 방에 살던 청년, 시를 쓴다는 사람이랬죠? 아, 굉장히 그 여자를 탐했던 모양이야. 그래, 이 여자가 말을 들어 먹어 주어야지. 그러니까 약이 받쳐 끌어내다가 때밀어 얼싸 안고 죽었겠지. 뜻을 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질렸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I love you.
네. 네. 아, 그 외상 술집으로요. 아, 네. 어, 다들 그리로 몰고 와. 내일을 위해서 밤새껏 마시자. 내일은 우리들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어, 그리고 그 시시한 놈, 중대장 정식이 말이야. 무슨 소식 없지? 아, 내일 집 적어야 해. 어. 어서들 짐을 싸고 나슬이 어머 저 양떼를 따라가야지. 모두들 푸른 골수로 가는데. 예야 이렇게 비싼 걸. 아주머니 벨라치 없습니다. 동생 노릇도 변변히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 이걸 보면 입이 하나가 되겠구려. 밤낮 신발 타령이더니. 저녁을. 먹고 왔어요. 언제 들어왔니? 방금요. 삼촌이 이걸 사왔구려. 형님, 이제 우리도 한번 살아봅시다. 근사한 양옥도 한 채 사고 장기판만한 문패에다가 형님 이름 석자를 장님도 보게 써붙이고. 또 술 마셨구나. 네, 좀. 이젠 술 좀 그만 마셔라.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연 마시게 되는 거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저 그렇게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면 뭐가 되니? 되긴 뭐가 돼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아자. 그런 친구들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소. 그게 시시한 친구라 해도요. 정말이지. 그놈들 마저 없었더라면 어떻게 살 뻔했나 한 때가 많아요. 이 담배를 피시오. 아이 배파. 어쨌든 너도 이젠 정신을 차려야지. 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가 되지 않니? 정신 차려야죠. 그렇더라도 내일쯤은 판결이 날 겁니다. 어디 취직됐니? 취직이요? 아니 형님처럼 전차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개선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있죠.
남처럼 용기만 좀 있으면. 용기? 그렇죠. 분명 용기죠. 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엉뚱하니 뭐가 엉뚱해요? 가자. 영호야,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잘 살 수 있었단 말이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고자 하는 형님을. 하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어린애 고무든 10판짜리로 보여지는 요지경이라면야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에 돈 액수 많지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형님이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딘다고 절약이 될 건가요? 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태도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억설이야. 억설이요? 네 말대로 꼭 잘 살려면 양심이고 윤리고 버려야 할 게 아니냐? 아니, 천만에요. 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 어딘가 비틀려 사는 억지란 말이에요. 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죠. 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미치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 명수이가 양갈보가 되기 전에 말이죠. 하다못해 동대문 시장에 목판자리라도 하나 비었을 때 비틀렸어야 했죠. 보다 더 이놈의 배때기 속에 파필이 들어박히기 전에. 아니, 날 때부터 비틀렸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너 별일 없으면 오늘은 집에 좀 붙어 있어주렴. 어떡할래? 오늘은 예감이 네가 꼭 집에 있어줬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언젠 제가 집에 있었다고 오빠 일이 잘 된 게 있어요? 아니야. 처음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아침부터 이상하게 그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 맘대로 집에 좀 있어.
몹시 미웠지. 누가 밑댔어? 시시한 형을 둔 탓은 네가. 네가. 내일부터 신문 발이 안 해도 돼. 밖에나 열심히 댕겨. 이딴 것 때문에 네가 겨울에 한 마리 얼었지? 바보같이 울기. 네 대신 형이 뭘. 자, 이거 받아. 싫어. 왜 돈 달랬어? 어, 오래 기다렸지? 집 찾는 거였어? 어, 잘 됐다. 그럼 빨리 몰고 와. 나? 단성사례 중국집 2층에 있을 테니까. 어, 빨리 와. 어디로 모실까요? 영화사로. 네. 차 돌리고 좀 기다려. 스케치를 변경됐다는데 여기야? 아니, 이거. 미리. 부탁할 게 있어. 늦었어요. 벌써 다른 사람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 마차 앞인데 얘가 돈을 구걸하는 얼굴이군요? 아니야. 돈은 나에게도 생겨. 미리가 놀랄 만큼. 네? 정말이야. 오늘 밤은 내 곁에 미리가 있어줘야겠어. 이유는요? 이유는 묻지 말아줘. 오늘 저녁에 촬영이 있어요. 그까짓 게 문제야? 내 평생을 걸고 하는 부탁인데. 약속해 줘야겠어. 그럼 약속했어?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저녁에 집에 들릴게. 어디로 모실까요? 지금 몇 시지? 원자씨들이 수표를 줘서 골치야. 4시 4분 전이요.
빨리 가. 남대문 은행으로. 시간 없어. 네. 대문에서 기다려. 네. 벤치 끄지 말고 곧 나올 테니까. 251, 251, 스탠바이 30. 송신? 111 신고에 의하면 범인은 현재 종로 2가와 청계천 사이로 도주 중이라 하니 곧 현장에 출동하시오. 107, 107, 스탠바이 30. 범인이 현재 청계천 암과 4가 탈출구를 향해 도주 중에 있으니 5가 방면에서 대기하시오. 고령자에 대해서는 1년마다 보상금을 지불하라. 지불하라. 암은 발령어 신규 채용을.
응대하라! 위험 수당을 인상하라! 인상하라! 고령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 지불하라! 위험 수당을 인상하라! 인상하라! 108, 108, 스탠바이 30. 송신. 신설동 파출소 보고에 의하면 범인은 결혼식 차에 편승해서 종암동 방면으로 도주 중에 있으니 급거 추격하시오. 오케이. 끝내 단독 범행을 주장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그럼 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럼 저 송청되기 전에 면회는 해두시죠. 최 형사. 네. 불러내와. 네. 나와. 형님, 여긴 무엇하러 오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날 전 이 거리 한복판에 세워놓고 목을 매달아주기 바랄 뿐입니다. 그날 그
구경꾼들이 많이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세요. 아침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해산기가 있더군. 수감해. 네. 형님, 회호기 화신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또 거짓말이 됐군요.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라니? 언니가 위독해요. 점심 때부터 진통이 시작돼서 죽으려 쓰다가 그만 어른애가 걸렸어요. 지금쯤 애길 낳았을 거예요. 오빠, 어디 가세요? 병원에.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병원 49호실이에요. 49호실. 49. 49. 오빠. 그냥 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돈. 애써요. 나 기저귀를 챙겨가지고 곧 갈게요. 혹시 이 방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네.
한 시간 좀 지났어요. 부인과 화장실에 가봤어요. 살 수 있었어. 이토록 참았죠? 몸을 꼭 깨무시고 한 30분 후에 빼버리시오. 이쪽을 마저 뽑아주실까요? 사랑니를 한 번에 두 대씩 빼면 고통이 심해서 안 됩니다. 몽땅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악성이라서 출혈이 심하면 빈혈증을 일으키니까 치료해 가면서 뽑죠.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막 쑤시는 거려. 자, 다음 손님. 벗으시죠. 애기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도 앉으세요. 아이 착하지. 착하지. 아이고 끝난다. 착하지. 네.
어딜 가시죠? 해방천으로. 아니, 서울대학병원으로. 경찰서로 가죠. 오빠, 돌아오세요. 오빠는 늘 아기들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시다고 하셨죠. 얘는 곧 웃을 거예요. 방긋방긋 웃어야죠. 말고요. 또 웃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중부경찰서입니다. 손님 중부경찰서인데요. 가. 아니,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글쎄, 가자나. 아, 참, 딱 한 아저씨네. 취했니? 그런가 봐요. 제 얘기를. 어쩌다 오갈탕 같은 손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오발던.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몰랐다. 정말 갈 곳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난 어딘지 가긴 가야 할 텐데. 어딜 가시죠?